프란체스카 도노. 오스트리아 빈교회 인서스도르프에서 하드웨어상과 소다수 공장을 하는 루돌프 도노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아들이 없었던 아버지는 그녀를 자신의 가업을 잇기 위해 상업학교에 진학시켰다. 그녀는 타자와 속기에 뛰어났고 특히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 개인 연주회를 열 정도로 실력을 갖춘 꿈 많은 소녀였다. 그러나 그녀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불행한 결혼을 하고 바로 이혼한 경험을 하였다.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한 그녀는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떠나 영어를 공부해 영어 통역관 국제 자격증을 따냈다. 그녀는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에 능통했으며 사무처리 능력도 탁월했다. 또한 그녀는 정통 오스트리아 여인으로 명랑하고 검소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33살 때 어머니와 함께 스위스 여행길에 오르고 제네바 레만 호반역 라리 루시 호텔 식당에서 동양의 신사 이승만과 만나게 된다.